참 예수님, 오늘은 5월 10일 평화의 아침 인사드립니다. 묵상할 복음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20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주제는 반드시 온다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는 울며 애통해 하겠지만 세상은 기뻐할 것이다. 너희가 근심하겠지만 그러나 너희의 근심은 기쁨으로 바뀔 것이다. 해산할 때에 여자는 근심에 쌓인다. 진통의 시간이 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아이를 낳으면 사람 하나가 이 세상에 태어났다는 기쁨으로 그 고통을 잊어버린다. 이처럼 너희도 지금은 근심에 쌓여 있다. 그러나 내가 너희를 다시 보게 되면 너희 마음이 기뻐할 것이고 그 기쁨을 아무에게도 너희에게서 빼앗지 못할 것이다. 그날에는 너희가 나에게 아무것도 묻지 않을 것이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청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그분께서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어머니가 살아계실 때 해마다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아기를 낳았던 시기가 되면 아프다는 말씀이었습니다. 딸 낳았다고 시어머니가 미역국도 안 끓여주고 문 밖을 나서던 모습이 떠오른다는 것입니다. 아기를 낳는 진통은 이 세상 어떤 고통과도 비길 수 없을 정도의 아픔이라고 합니다. 자연분만을 하는 여성들이 하나같이 하는 말은 맨살이 갈기갈기 찢어지며 피가 나오고 그 아픔은 다시 겪고 싶지 않다고 합니다. 그런데 또 자식을 낳고 또 낳고 합니다. 요즘 현대에도 하느님이 주시는 대로 자식을 낳는 부모들이 있습니다. 참 용감하지요. 이들은 말합니다. 너무 고통스러워 남편 머리카락 하나 남기지 않을 정도로 다 뽑고 싶다가도 아기의 울음소리를 들으면 행복해진다고 합니다. 갓난아기를 보는 순간 기쁨이 너무 커서 조금 전까지 느꼈던 고통이 모두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십자가의 고통, 그 죽음은 산모가 겪는 고통과 비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사랑하는 우리들이 십자가를 바라보며 참회하고 새롭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예수님은 기뻐 뛰십니다. 드디어 회개했구나. 저렇게 이쁜 모습이 있다니 감동이구나 하시면서 그동안의 배반과 철없음을 모두 잊어버리십니다. 그래서 어머니들이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지도 모릅니다. 산모가 아기를 낳고 산후조리를 잘 해야 한다고 하지요. 그러다 보니 요즘은 아기 출산과 함께 거의 2주 동안은 산후조리원에서 지낸다고 합니다. 편안함의 정도에 따라서 금액이 엄청나고 경제가 휘청거릴 정도라고 하더군요. 현대 시스템으로 잘 되어 있어서 좋다라고도 생각하지만 경제가 어려운 사람들은 서러울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집안에서 이루어지던 것이 전문기관에서 해야만 하는 것으로 바뀐 현실, 씁쓸할 때가 많습니다. 여하튼 근심이 기쁨으로 바뀌는 날이 반드시 옵니다. 고통이 행복으로 바뀌는 날이 반드시 옵니다. 생활 속 실천 131일째 날, 오늘 하는 일이 잘 되지 않을지라도 이 또한 과정이라 여기고 마음 느긋하게 지내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 내일 또 만나요. 안녕.